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차자 산말리. 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금요특강 김승관의 실전 주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6주 동안 김승관의 실전 주식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실전 매매를 바로 잡는 건데요.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은 김승관의 실전 주식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지금 시작합니다. 김승관의 실전 주식, 김승관 멘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주련권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멘토님, 저희 시청자님들께 네. 인사 좀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 TV에 나오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니까 정말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기 앞서서 2024년 우리 청룡회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는 건강. 뭐 돈이야 뭐 저랑 같이 이렇게 TV 방송에서 공부하면은 알아서 따라오겠지만 건강은 어떻게 보면 제가 챙겨드릴 수 없는 겁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김승관의 실전 주식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실전 주식.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실전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실전 매매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전 투자자였고 전업 투자자였던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실전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매와 투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매매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하시고 네. 뉴스 뜨면은 불나방처럼 이슈에 움직이시고 네.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어떤 매출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오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수익 잘 나십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잃는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실전 매매는 잃으면 안 돼요. 손절은 괜찮아요. 예. 손절은 뭐 말 그대로 손절이니까 네.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응도 안 되고 손절도 못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0%, 50%, 60%, 70% 네. 항상 이런 매매만 하시고 대응도 못 하시고, 그거는 실전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실전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투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확률에 베팅을 하신단 말이에요. 확률에 베팅을 하신다라는 거는 결국 잃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험이 조금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투기이자 베팅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이런 방송에서 또 이런 말씀하긴 그런데 똥으로 망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 네. 수수료만 내다가 끝납니다. 개인 투자자는 실전 매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그렇게 수수료만 내고 끝내고 항상 잃는 매매만 하는 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매수를 하지 못하고 네. 올바른 자리에서 주식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잃게 되는 거예요. 다 네.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매수가 뭐 때문에? 중요한 거네요. 그죠? 네. 매수를 잘해야 하긴 매도는 매수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일이니까. 그렇죠. 네. 매수라 항상 중요하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하는 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사는 그 종목이 알아요. 저점인 것도 알고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재미요? 네. 글쎄요. 내가 손해를 보면 재미가 없겠죠. 손해를 보면 재미가 없죠. 네. 근데 왜 자꾸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네.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미가 없는 것과 돈을 잃는 것.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선택하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전업 투자잖아요. 네. 재미도 잃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는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5시 매주 금요일 5시 6번의 강의를 할 거예요. 6주 동안 강의를 할 건데 이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아요.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차트 기법을 공부해야 된다. 네.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네. 한다. 이런 것만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뭘 강의를 해드리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자리에서는 네.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그런 왜 6번이죠? 종목들. 네? 6번. 왜 6번일까요? 꼭? 아, 한정된 시간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또 바빠가지고 바빠서 저도 6번은 하고 예. 앵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저는 확실하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6번의 시간 동안만큼은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잃지 않는 매수자리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실전 주식입니다. 실전 투기가 아니라 네. 실전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부터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총 6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6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 실전 매매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고 나만의 매매 기준법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또 즐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도 즐기면서 하면 좋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승관 멘토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제 준비한 강의가 뭐냐면은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진행을 네.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칭을 할게요. 이분이 철수 엄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철수 엄마의 매매법. 철수 엄마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주식에 흥미를 잃고 돈을 잃다가 결국 주식시장을 떠났다. 이런 매매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로 지금 강의를 해드릴까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수 엄마의 매매법 오늘 네.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철수 엄마는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 철수 엄마는 이렇게 해서 주식을 망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기를 하는 매매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돈이 없잖아요. 한번 손절을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계좌가 없어져 버려요. 네, 얼마나 소중한 나의 네. 자산입니까? 아이스크림 녹듯이 계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실전 주식이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손절이 잦아지게 되면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네. 그리고 사실 손절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왜냐?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손절 한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리에서 손절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자리에서는 손절 못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 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수를 잘못 들어간 거죠? 그렇죠. 매수를 잘못 네. 들어간 거죠. 너무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고점이라 함은 네.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정말 트레이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투자자지. 그렇죠. 저는 전업 투자를 하면서 많은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철수 엄마의 매매법 예.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보면은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네. 차트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 철수 엄마 매매가 철수 어머니께서 네. 맨 처음 하는 강의예요. 뭐냐 이게 고점 매매, 고점 돌파 매매예요. 그러니까 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 고점 돌파 매매라는 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쌍봉, 더블탑이라고 하죠. 이 쌍봉 매매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고점을 돌파했을 때 따라 붙어라. 네. 근데 요거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예. 짧게 예를 들게요. 자,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네, 처음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네. 이제 눈높이를 낮게 들어가서 자,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 무슨 기법이죠? 고점 돌파가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여기를 따라 붙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기법이에요. 자, 여기 결과가 좀 빨리 나왔네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네. 조금 양해를 좀 바랄게요. 자, 보면은 어때요? 네, 고점이 해주세요. 돌파가 네. 되는 흐름에서 따라 붙다. 그게 이제 고점 돌파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다가 그 결과가 어때요? 자, 이 자리가 매수가거든요, 지금. 어디죠? 자, 요 자리. 크게 좀 화면을 볼게요. 네. 자, 요 자리. 이 자리가 어때요? 이 어디 앞에 체크해 주세요. 네, 여기 앞에. 자, 요 자리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래요. 네. 이거는 올라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흘러내립니다.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죠.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가네요. 네, 보통 이제 그리고 장중에 또 매수를 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제 크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강조를 했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낙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네. 자, 다음 패턴을 볼게요. 요 패턴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네. 자, CS 베어링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CS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네. 패턴을 네, 또 보여 주시는 거죠. CS 베어링이라는 예. 종목 좀 보면은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이제 아, 그럼 이제 우리 철수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고점 돌파 매매를 해서 크게 손실을 보게 봤으니까, 되니까 네. 손실을 봤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시청자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앞으로 나는 절대로 고점 돌파 매매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고점인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아 사고 보니까 이게 고점이었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는 내가 이런 고점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뭐 너튜브를 찾아보고 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이제 차트를 공부를 해요. 아 차트를 좀 크게 보고 저 앞에 언덕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씩 고점. 네. 네 하나씩 이제 하나 배운 거예요. 근데 이미 나의 계좌는 어때요? 손실이 있죠. 난 상태죠. 네. 거기서 손실이 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죠. 주식시장에서 수업료를 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수업료만 내다가 나중에 돈을 못 보세요. 왜? 계좌가 다 망가지고 주식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이 고점 돌파 매매를 했다가 다음에 뭐를 하냐? 아, 다음 기법을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네. 하면서 요 기법을 하게 돼요.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저점을 연결을 합니다. 자,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에요. CS 베어링. 네. CS 베어링 종목인데, 자, 요 종목인데, 이제 어떤 기법이냐, 자,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기법이냐면은, 저점을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연결이요? 네, 네, 저점을 연결을 하고, 예. 자, 고점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자리가, 요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자리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기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채널 상방 돌파라는 기법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채널 상방 돌파 기법을 지금 뭐 외우세요. 이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하면 안 되는 패턴인 거죠? 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절을 해야 되는 매매는 하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하다가 끝납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크게 돌파가 나와요.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음 자리에서 자,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구나. 타점에서 교과서에서 나온 자리다.
라고 하면서 돌파. 고점 돌파, 채널 선발 돌파.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저번에 고점 돌파 매매를 하다가 손절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손절가까지 한번 체크를 합니다. 아 내가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꼭 손절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가도 딱 이쁘게 그어놔요. 아 그래 나는 자 13,000원 여기 요 자리가 채널 상방의 하단 자리니까 나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철수 어머니가 진화를 한 거예요. 네. 고점 돌파해서 한번 데워가지고 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좀 빠졌어요. 아 이러면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저점을 아직 내가 생각했던 않았죠.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손절가가 아니니까 손절을 안 하게 돼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봅니다. 하다가 어때요? 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자, 지지를 받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 깨지네요. 채널 상방 돌파를 내가 했는데 이게 여기를 지지받는 척 하더니 다음날부터 무너지고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그 고점 돌파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뭘 하게 되냐?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손절이 몇 프로냐면요. 자 보세요. 이 손절이 작지 않아요. 커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12% 손절입니다. 자, 12%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손절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의식이 있는 건데 대부분은 또 못 하시죠.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려운데요. 저렇게 할 듯 말 듯 애태우다가 결국은 저점을 깬 거잖아요. 나만의 저점을. 네네. 근데 사실 저장을 설정은 해놨지만 어떻게 손절합니까? 아,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돌파 부분에서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난 무조건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뒤로 어떻게 되냐? 주가는 자,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내려가고, 네. 쭉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본전을 한번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채널 상방 돌파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 하단을 지지를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손절을 했는데 결국엔 다시 또 본전가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근데 만약에 또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본전이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리앵커님 매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매도 못하시죠? 수익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수익,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수익은 그래도 보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도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채널 상방 돌파라는 자리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대응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왜?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도 못해, 입절도 못해. 그리고 손절을 하면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법을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손절도 못하고 아무 대응도 못한 상태에서 주가는 쫙 밑으로 빠지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주가가 9,000원까지, 9,000원 이하까지도 이렇게 9,000원, 14,000원에서 9,000원까지 하면은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한 40%, 50% 손실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선택은 뭐냐면은 아, 망했다 하면서 이제 손절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채널 상방 돌파를 이제 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는 대응을 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절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다음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금 패턴.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자리 패턴 첫 번째, 두 번째 만나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세 번째 패턴 네, 본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한국 전자 인증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한국 네, 전자 인증. 한국 전자 인증. 네. 한국 전자 인증을 보면은 자, 네. 우리 요런 기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 요것도 여기는 이제 어떤 패턴일까요? 교과서에서 또 나온 기법이죠. 이제 깃발 패턴이라고 해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은 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추세를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올립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자, 여기서 고점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게 무슨 패턴이냐? 수렴 패턴이에요. 네. 수렴. 그러니까 아, 나도 고점 돌파도 해보고 채널 상방 돌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캔들이 수렴이 되는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렴이 되는 자리를 찾으시는 건 좋은데 이 자리에서 무슨 선택을 하시냐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래로 빠진다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하방이 항상 열려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군요. 그렇죠.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쐐기 상방 돌파라고 하거든요. 이건 쐐기 상방 돌파.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이름은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삼각 수렴이 되고 네. 삼각 수렴 뒤에 발산이 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발산이 항상 위로 발산을 꿈꾸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살짝 올라갑니다. 네. 살짝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윗골이 고점을 이탈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우왕좌왕하겠죠. 손절을 못해요. 그러면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폭도 어떻게 되냐? 작을까요?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많이 빠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7,000원 가까이 올라갔던 주가가 5,000원까지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 정도를 손실을 보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대응 네.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여기서 자금이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요거 패턴 한번 더 볼게요. 대성 에너지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성 에너지라는 종목 역시도 자, 요 자리에서 보면은 자, 요 자리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내가 공략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는 차트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왜냐 아까 고점 돌파, 채널 상방 돌파, 쐐기형 돌파 이런 거를 다 해보고 아 이게 그나마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네. 급등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이 자리에서도 살짝 올라가더니 결국 쭉 빠지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빠지게 되죠. 네. 근데 지금 이 설명해 주시는 패턴들이 네네. 교과서에 있는 패턴이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교과서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는 건데 왜 네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실전 투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대응을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단 손실금을 확정을 하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대응이라는 거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직장인 분들. 직장 다니면은 어때요? 주식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쐐기 상방 돌파라는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딱 했어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돈 벌 생각만 하고 직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부장님이 김 대리 오늘 저기 회의 한번 하자 해서 2시에 갑자기 회의를 잡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니다.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대응할 수 있냐는 거죠. 대응 못하죠. 대응을 못해요. 이게 교과서적인 거는 맞고 그리고 검증이 돼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론적인 매매라는 거예요. 실전 투자는 결코 손절이나 대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변동성이 작은 종목에서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에서 대응을 또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죠, 주린코님. 내가 팔면 날아간다. 아, 그럼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 네. 많이 들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동성, 즉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종목들을 우리가 좋아해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매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매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좌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항상.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자신의 했던 그 실수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팔 자리에서 못 팔고 살 자리가 아닌데 네.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꾸 실수가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법들을 보는데 기법을 조금 더 네, 네, 보도록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패턴 이제 4개 봤거든요. 총 몇 네, 가지가 있나요? 지금 차트 기법은 이제 마지막. 마지막 5개가 있군요. 예. 이제 요거는 요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아, 내가 앞으로는 고점 돌파를 내가 했을 때 많이 손실이 났으니까 이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좀 안정적이게 내가 눌림목을 좀 한번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슨 차트를 무슨 이제 종목을 찾느냐? 눌림목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눌림목. 그럼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 대부분 분들이 무슨 눌림목을 공략을 하냐? 장기 평선을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차트 요게 이제 검정색 선이 뭐냐면은 장기 평선입니다. 자, LG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LG 화학.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 철수 어머니가 계속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앞으로 나는 무슨 종목을 매수해야겠다? 조금 가격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제 눌림이 오는 종목을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너튜브로 보고 TV로 보니까 장기평선을 지지받는 종목은 매우 큰 시세가 나온다. 이런 걸 또 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HTS에다가 장기 이평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요 검정색 선이죠. 241선. 그래서 241선을 딱 설치를 하고 나서 요 자리에서 아, 드디어 이제 그 241선을 이탈하는 요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뭘 들어가요? 매수. 자, 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은 기법만을 맹신을 하는 거죠. 지금 241선에서는 근데 무조건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또 내려가나요? 그렇죠.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법만 맹신하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평선 눌림도 어떻게 보면은 기법만을 또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눌림이 들어왔더라도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기법이 안 맞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 철수 어머니, 시청자분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차트를 믿지 않습니다. 왜? 네 번이나 차트한테 속았잖아요. 이 기법도 하고 저 기법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트는 후행성이다. 차트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트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도 초보 시절 때 여기저기 이런 기법 저런 기법 많이 보면서 아, 이 기법이야말로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정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이 변동성이 생기고 가격이 높은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아니면 도예요. 확률이 반반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손절을 못하게 되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네. 대응을 못하고 계좌가 녹는 거죠. 예수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손절하면은 결국에는 계좌의 예수금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이 다음에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앞으로 차트 같은 거 믿지 않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수급을 또 공부를 하게 돼요. 네. 자, 수급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요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차트를 본다라는 것은 어쨌든 수급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급을 본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가격적으로 높이 있을 때 이 수급을 보면 사실 맞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는 게 약간 고점인 거네요, 그죠? 고점에서 이런 이제 외국인 수급이 붙는 거를 봤을 때 네. 여기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는 그 외국인이 물량을 팔겠어요? 아니면 사겠어요? 팔겠죠.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겠죠. 왜? 내가 열심히 바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막 사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이 종목 외국인이 매집했습니다. 이 종목 외국인이 지금 매집 중입니다. 이러면서 수급 보여주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쫙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에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물량바지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슬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차트 기법도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이런 매매, 이런 자리에서 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더라도 외우시되 네.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부분은 내가 매수해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매수를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이 뒷부분에 하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한다. 아, 그리고 네. 이렇게 바닥이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 앞부분에 이거를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빨리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신성델타테크가 최근에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핫한데, 자, 우선은 저는 HTS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키게 되시면은 보통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봉이라 함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주봉이라 함은 매주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월봉이라 함은 매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월봉. 이 월봉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HTS로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왜? 월봉은 MTS로도 충분히 넓게 한 번에, 나오나요? 네, 넓게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MTS로 확인하셔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MTS로 이 월봉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월봉의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집. 매집에 대해서 많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역대급 거래량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매집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사오지 위에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매집이라는 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자,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을 때 이제 매집이 시작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 매집을 하느냐? 네. 거래량이 죽어오면서 매집을 하거든요. 지금 월봉으로 봤을 죽으면서요? 때. 그렇죠. 월봉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죽었을 때 사실 외국인들은 매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차트를 거래량이 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그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죽었을 때 언제 한다? 매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 메이저 수급. 예. 메이저 수급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질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물량을 파는 거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매집의 사전적인 용어는요, 그거예요. 티나지 않게 모은다라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렇죠. 거군요. 차곡차곡 모으는 게 매집이지 이 매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래 요란하게 매집을 하지 않아요. 하긴 개인 투자자들 눈에 보이면 사실 너무 쉽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하는 게 매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격이 싼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뭘 기준으로? 그렇죠. 월봉상에서? 네. 어디를 기준으로 이게 가격이 싼 거예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 자, 여기 검정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요 검정색 선이 뭐냐면은 월봉 60일선이에요. 월봉 60일선. 네, 네. 네, 월봉 60일선. 자, 세력, 즉 메이저 수급은 절대적으로 매집을 어디서 하냐? 이 60일선 아래에서 합니다. 자, 여기 아래에서. 이 위에서 하는 거는 매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이제 뭐 MTS 아니면은 HTS로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여기서 60일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나오게끔.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주식이
가격이 싼 거예요. 네. 이 위에 있으면은 가격이 비싼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에요. 그럼요. 국민 주식. 국민 주식이다 보니까 가격이 싸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뭐를 한 거다? 자, 여기 월봉 61선 밑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사실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이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월봉으로 네. 차트를 넓게 펼쳐서 61선을 네네. 그린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렇죠. 금액대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61선 네. 아래에서 하면은 6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수익이죠. 네, 수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1선 아래에서 저는 이제 기준을 61선 아래로 두는 거예요. 그 가격에서만 매집을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61선 위에 있으면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쉬운 원리죠.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 61선 위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매집이 아닌 종목을 매집이 풀리고 있는 종목이죠. 매집이 풀리고 있는 종목에서 자꾸 뭐 한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진짜 어렵네요. 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쉬운 원리이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 61선이 중요하지만 제가 이 기법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강조를 하느냐? 결국에는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지만 그 주식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사냐? 저는 그래서 바닥을 찍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닥을 찍으면은 어떻게 하면 바닥을 찍을까요? 그렇죠. 바닥을 찍는 걸 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바닥을 찍으려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네. 악재를 동반합니다. 저는 펀더멘털이 정확히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 네.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이 61선 밑으로 크게 빠진다. 저는 그럼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매집에서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야지만 손절 없이 네. 분할로 매수해서 손절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그 다들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가 이제 2022년 12월이니까 딱 1년 전입니다. 주리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우린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적자가 났습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반도체 망합니다. 반도체 있었죠. 끝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은 가격이 싼 거였어요. 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결국에는 손실 없는 매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네. 들어가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사야 돼요? 주식을? 분할 매수? 그렇죠. 좋은 주식은 가격에 싼 주식을 분할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61선을 보여드린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기 쉬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법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펀더멘털 좋고 가격이 싼 주식은 기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요즘에 반도체 어때요? 요즘은 굉장히 유망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핫하죠? 네. 이럴 때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를 해요? 자, 하이닉스 지금 거의 바닥에서 60% 정도 올라갔어요. 70% 60% 상승했습니다. 아까 그 금액보다요? 네. 반도체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은 지금 다 돈 벌고 웃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다. 이런 뉴스 맞아요. 많이 나오고 나와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런 뉴스만 보고 그리고 이런 자리 빨리 수익 나고 그리고 핫한 주식, 주도주 지금 이게 제일 핫한 섹터니까 이 자리에서만 내가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날 것 같고 수익이 나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크게 수익이 난다. 저는 정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면 가격이 싸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맨날 아침 9시에 주식장을 딱 보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요? 매일매일 너무나도 싼 주식이 나와요. 그럼 저는 그런 주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쓸어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 피 눈물로 던지는 종목은 제가 사고 있다라는 거. 저 같은 사람들이 밑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재미 없을까요? 재밌어요. 왜? 매일매일 그런 종목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높게 산 주식, 비싸게 산 주식을 피눈물로 던질 때 누군가는 아, 이 좋은 기업을 이 가격에 던지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매집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거래량 터지고 세기 상방 돌파, 채널 상방 돌파, 깃발 매매, 뭐 고점 돌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이에요. 네.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투자만 알면은 얼마나 매일매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혼나는 거 아니죠? 그런 투자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격양이 돼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격양이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6번밖에 못 만나요, 저희. 네, 그래서 6번밖에 네. TV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온라인 방송을 또 편성 준비하고 왜냐면은 예. 오늘 방송 50분 동안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네. 너무 시간이 부족하죠. 짧고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6번을 더 여러분들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해서 바닥주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제가 밤을 새서라도 온라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전 투자자였고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안다고 하면은 매일매일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은 자, 온라인 실전 교육 자, 6회 제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무료예요. 무료고 자, 우리 흔히 쓰시고 계시는 그 노란톡 아시죠? 네. 그 노란톡에서 김승관 멘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서 정말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해서 4989로 비밀번호 입력 해주시면은 4989, 네. 네, 4989 입력을 해주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주리앵커님 한 번만 더 안내해주시고 저는 다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번, 이 피땀 흘려서 번 소중한 돈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부와 또 나만의 매매 기준법 확실하게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방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켜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친구 리스트가 있죠. 그 친구 리스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거든요. 돋보기 클릭해주세요. 다들 클릭하셨나요?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김승관 멘토라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김승관 멘토라고 다섯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우리 자식분들의 자녀분들한테 문자 쓰시듯이 김승관 멘토라고 다섯 글자 써서 클릭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비밀번호 4989, 4989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공개 방송, 온라인 방송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처럼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4989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멘토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어쨌든 생각하는 네. 주식 투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기가 아니고 트레이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여러분들 하고 계신 트레이딩이 올바른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자꾸 멘탈도 흔들리고 심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매수, 매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실전 매매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전 매매가 아니에요. 네, 실전 매매가 아니고 실전 투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확률에 베팅하시고? 그냥 내가 사고 팔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전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제가 또 전업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투자자를 만났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어요. 단타로 돈 번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타로 돈 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 어려운 투자를 하시냐고요. 제가 답답합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실전 투자를 배우시고 예. 진짜 정말 좋은 이 단언하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건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매집주와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쌀 때 매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메이저 수급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집주와 바닥주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 투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지금 빨리 수익 난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손실 나면은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깡통이 되면은 개인 투자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깡통 차고 나서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자, 흔히 얘기하는 뭐 수업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수업료는 아니에요. 그만 내세요, 수업료. 수업료 그만 내시고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교육 한번 받아보고 아, 주식 투자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제가 강경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좀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간절하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집주와 바닥주를 구별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어떻게 네. 구별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네.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도 더 깊게 네.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닥주와 매집주의 기본 전제 조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저렴하다. 싸야 돼요. 무조건 싸야 돼요. 그럼 가격이 싼 기준은 뭐예요? 월봉으로 보고 아 이게 어느 정도 싸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예시 종목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네. 자, 2016년 예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 기억이 하도 나가지고 네. 이 종목을 들어왔는데 이 대한항공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땅콩회항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악재였죠. 악재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뭘 했냐? 아, 땅콩회항이 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이 망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던지셨습니다. 근데 메이저 수급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는 개인들의 피눈물을 받아먹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였단 말이에요. 기회인 거네요. 그렇죠. 메이저 수급에서 메이저 수급을 이제 매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기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되냐? 쭉 반등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차트를 크게 보면은 이 자리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오지 않는 단가라는 거예요. 저점이요. 왜? 매집하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매집을 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개인 투자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자리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그것도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란톡 우리 김승관의 실전 주식 오픈 초핑방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김승관 멘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사고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4989로 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싸게 사서 한번 비싸게 파는 그런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도보다 방향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메이저 수급의 마인드로 그 입장에서 한번 매매해보시는 법 지금부터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